여기가 나의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우리 숙소예요, 지금. 잠깐 살고 있는. 공사가 그때까지 안 끝나. 근데 지금 갑자기 살 집이 없어졌어. 홈런필이는 뭐 빈방 없어요? 오, 좋다. 얘들아, 일로 올라. 수십 년간을 고생하더니 이렇게 드디어 빛이 보이는구나. 올리브유로 만든 오늘의 메인 요리입니다. 마구창 맞아 본 적 없죠. 공부 윷놀이야. 진짜. 세계사. 세계사. 세계 4대 문명 발상지는 인더스가. 오. 우와. 아. 여기에요? 저긴데. 우리 애들 카페 깔아놓은 거예요? 우드 카페지네? 벨도 없어? 그럼 어떻게 들어가? 아니, 이건 뭐야? 어? 뭐 지금 뭐 미션 임파서블 찍는 거 뭐야? 어떡하라고 이거. 벨도 안 되고 열려있네? 무슨. 뭐야? 누나! 뭐야? 뭐야? 아니 무슨 파티 한 대놓고 무슨 뭐 폐공장으로 보려고. 아, 집들이 아니었으니까 갑자기 뭐야. 누나! 얘들아, 일로 올라와. 올라오라고요? 어. 야, 집이 왜 이래? 그러니까. 비행 청소년들 담배 피는 데인데, 여기 오는 거야? 개꿀이지, 이런 데 걸리지도 않고. 어디에요, 누나? 어, 여기 계단으로 올라오면 돼. 계단으로? 아니, 뭐야, 이게? 뭐야, 비닐은 뭐야, 또? 누나, 이 비닐 있는데요? 어, 비닐 떼고 와. 아, 미안해. 3층만 공사를 끝냈어. 누나 이거 어떻게 올라가요? 아니 무슨 여기 뭐 키즈 카페야 뭐야? 왜 이래? 아, 붙어있어! 앞에 좀 가봐요. 야, 몰라. 아. 그렇게 뜯고 와. 어 뭐야? 그래. 아니 뭐하는 거야 누나? 고생했어. 뭐야? 어쩔 수 없었어. 아 집... 아! 아니 고생했어. 아니야. 눈 떠났어요. 왜 까? 그래 뭐하는 거야? 오늘 파티니까 재밌게 놀아보자. 누나 여기 이거. 어, 아, 고마워. 뭘 이런 거 사왔어. 네, 그래, 아, 여기 고마워. 저도 선물 하나 사왔습니다. 아, 많이. 네. 아, 누나. 오늘 파티라서 좀 입어봤어. 너 좀 입어봤다니. 너무 지금. 여기 뭐야, 이거. 꼬리가 달렸네. 피필 때문에 부엌만 일단 급하게. 아, 공사를 끝냈어. 아, 공사 안 끝냈는데 우리 부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네. 삼성 스케줄이 있잖아. 아, 삼성은 녹여야지. 그치. 근데 이쁜 이쁘다. 이거 와 너무 아름답지 않나? 와 멋있어. 이거 색깔 알록달록한 거 이거예요? 이게 다 냉장고잖아. 이게 냉동 누나 그냥 인테리어 같은데요? 그냥 색깔 이러니까 너무 깔끔한데요? 야, 너무 맑다. 깔끔하지. 이게 냉장고. 네. 진짜 이거 시원해. 봐봐. 당연히 냉장고니까 시원한 거 아니에요? 너무 시원해. 그럼 누나 이거를 그러면 거기다 넣어놓으면 되겠네. 어 넣어놔. 과일 좀 넣어놓자. 와인도 넣어놓고. 와 이렇게 큰 과일 바구니가 그냥 쑥 들어가. 우와 그냥 쑥 들어가네. 어, 와인도 넣어. 잠깐 이거 좀 보세요. 아 뭐야 저게? 정말 표준 가구장에 공사 없이 딱 맞게 들어가니까 빌트인처럼 연출이 가능합니다. 360까지 프리즘 컬러와 나만의 조합으로 언제 어디서나 개성 있는 주방 공간을 완성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 이런 것들은 색깔을 다 내 맘대로 내가 연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삼성이라고. 야. 누나 그리고 이게 혹시 이게 그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식기 세척기. 우와! 진짜 좋아하는 이 뜨거운 열기 봤어? 우와!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는 그 삼성 비스포크 식기 세척기. 누나 나 이거 살 거야. 누나가 사줄까? 사주면 좋죠. 나도 사줘요. 자, 이거 깔고 먹자. 여기다 깔아 바닥에다. 응. 기다려 계세요. 여기 앉으세요. 네. 아 누나 저희도 앉을까? 저희 일 도울게요. 아니야 너희는 손님이니까 앉아 있어. 어 알겠어요. 내가 해줄게. 네. 네. 누나가 지금 공사는 덜 맞췄어도 음식은 또 제대로 해주시겠지. 누나 음식 잘하시나? 아니 누나 손맛이 1등이지. 아 누나 그래요? 장난 아니야. 뭐 주문 많이 하세요? 네, 아 괜찮아요. 그래도 파티니까. 어. 캐슈너. 어? 캐슈너 사왔어요. 파티니까 좀 푸짐하게 먹으려고 네, 샀어요. 네, 네. 그냥 이거 먹자고? 이런 거. 예쁘잖아요. 아 너무 배고파요, 진짜. 진짜 쓰러질 것 같아, 쓰러질 것 같아. 에피타이저 먼저 예, 드시겠어요? 네. 네. 뭐지? 뭐 어떻게 먹는 거냐 이거는? 이건 캐슈넛이에요. 죄송한데 이거는 호프집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아니 이거는 그래도
포크로 드시래요. 포크로요? 네, 네. 비스 포크로 해가지고? 네네. 뭐 볶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건 생으로 그냥 아니 볶은 그냥. 거예요. 아 볶은 거예요? 네. 아니 포크로 잘 찝히지도 않는데? 아니 이거 맛있긴 하다. 고소하다. 진짜 고소하다. 이 집 요리 잘하네. 일단 이걸로 입맛을 볼 수 있고. 네. 누나 죄송한데 너무 캐시로만 먹어도 지금 이 음료는 한 모금 잘 좀 음미해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맛 좀 봐주실래요? 어떤 맛인지. 뭐예요? 이게 음료예요? 네, 음료예요. 접어봐 주세요. 너무 한꺼번에 드시지 마시고 씹듯이 물을 좀 씹듯이 잡숴주세요. 무슨 물이죠? 제주 화산 안반수거든요. 아, 제주 화산 안반수요? 예. 화산이 났을 때 쟁여놨다가 지금 처음으로 꺼낸 물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한 450년 된 물이거든요. 원효대사 해골물보다 더 심한 물이네요. 썩은 물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조금씩 음미하면서 잡수고 계시면 잠시 후에 메인 요리, 피쉬 요리 준비했어요. 저희 피쉬 좋아합니다. 근데 어쩐지 안 그래도 그 피쉬 냄새가 나더라고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메인 나오니까 너무 백태우지 말고. 좀 넉넉하게 구울게요. 네. 내장. 손 씻으셨어요? 그럼요. 왜 지퍼 안 드시고 아구 퍼드세요? 좀 제 취향이 아구 쪽이에요. 어렸을 때 아구창을 많이 맞아가지고 좀 아구 보면 좀 친근해요. 근데 플레이팅이 중요하거든요. 플레이팅 할 때는 색이 대비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지포가 좀 베이지 컬러니까 일단 좀 블랙으로 대비되는 컬러에다 놔줘야 생선 요리가 좀 더 돋보여져요. 자, 메인 요리 나갑니다. 아, 기대됩니다. 태평양 인근에서 잡은 생선을 납작하게 눌러가지고 말렸어요. 와, 오랜 공정이 들어갔네요. 네, 태평양 햇빛에 말려서 거기다 이제 온갖 조미를 해서 지금 이렇게 구워낸 거거든요. 잡숴주세요. 메인이에요. 지포네요? 예. 어떤 생선으로 되는 거죠? 예, 얘는 이제 아구라는 지포. 아구포. 다른 사람들한테 아구창 맞아본 적 없죠? 맛은 있는데 아구의 향. 죄송한데 이렇게 할 거면 생맥주라도 두 잔 주세요. 지금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이거 견과류에 이거 쥐뽀에 지금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네. 괜찮죠? 네? 괜찮죠? 뭐가 괜찮아요? 지금 뭘 자꾸 물로 근데 지금 밥을 못 먹고 왔다고요? 아니 에피타이저네. 아니, 메인이라고 얘기했다니까 이거를? 뭔가 좀 지금 좀 약간 불만 있으신 것 같은데 메뉴에 사실은 지금까지는 조금 그래도 장난이었고 정말 메인 메뉴 바로 내올게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누나가 그런 사람이 아니지. 네, 잘해주세요. 그럼. 이따가 저것들한테 독일산 감자 전분에 말레이시아산 팜유로 만든 그런 요리라고 해야겠다. 사기적인데. 지금 호주산 밀에 스페인산 올리브유가 들어간 식재료로 지금 요리를 하고 있거든요. 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있어 보이네. 이제 있어 보이네. 난리 났어. 있어 보인다며. 말레이시아산 팜유 좀 넣어주세요. 아, 네. 그릇이 중요해요? 응. 이걸 담는 그릇이 좀 예뻐야 돼. 아, 근데 가위 잘라줘. 무거워. 무거워. 아, 이거 드레스. 괜찮아. 이거 30년 전통 이명순 드레스. 이거 뭐 묻으면 안 돼. 이거 묻으면 큰일 나, 이거. 그냥 빨리 잘라! 하나만 더 무거워! 아니 너무 많아! 공평하게 줘요. 네.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이 갔어요 지금. 이런 눌러붙은 것도 깔끔하게 키친타올로만 다 돼갑니다. 누구? 자, 아니, 진짜. 스페인산 올리브유로 만든 오늘의 메인 요리입니다. 아. 마치 생긴 건 약간 우리나라의 짜장라면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네. 모습만 그렇지 맛을 보시면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한번 잡숴보세요. 이거 해오신 거예요? 예? 이거 해오신 거예요? 이거 해오는데 주방에서 난리 난 거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 이거 그래요? 못 먹어서. 그래요? 아니 이거 군대에서만 나온다는 콩고기인데? 같이 곁들이고 김치를 한다고 하시는데? 아, 먼저 잡수고 계세요. 네. 네. 지금 같이 곁들여 드실 또 한 가지가 남아있거든요. 네. 예, 네, 제가 좀 빨리 가져와 볼게요. 네. 보세요. 아. 비스포크 김치냉장고에서 네. 꺼냈는데요. 네.
온도변화 없이 냉기가 가득하니까 네. 초정온 메탈 쿨링으로 네. 한겨울 땅속 같은 그런 아득한 김치맛을 오래오래 지켜주거든요. 김치별 맞춤 보관은 물론 보관이 까다로운 식재료인 열대과일, 그리고 육류, 그리고 곡류, 마인동도 맞춤으로 신선하게 오래오래 관리할 수 있으니까. 진짜 드레스 이거 큰일 나요, 저는. 이거 삼성 이거 해가지고 받은 돈으로 30년 정도 이명순 웨딩드레스 집에 다 물어내게 된다, 이거. 아, 그래요? 조심해야 돼요.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사장님! 큰일, 부르지 마! 다 듣고 있었어. 큰일 나. 그러네. 우리 달걀 후라이 좀 두 개만 해주세요. 아니 기다려 보세요. 지금 귀한 음식 나가는데. 근데 계란 후라이도 하나만 얹어주세요. 아니 무슨 계란 후라이야 지금 귀한 음식 먹으면서. 아 누나. 경주 최신의 장독대에서 발견된 350년대 김치를 우리가 보관을 삼성 비스포크 김치냉장고에다가 보관을 했더니 이렇게 오랫동안 아삭한 이런 맛을. 지금 내고 있는 거. 맛 좀 보세요. 삼성이 없었지 않았을까? 맛만 보래요. 맛 좀 보세요. 어떤지 한번 잡숴보세요. 이거 치면 큰일 납니다. 오늘 근데 무슨 파티예요? 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아 이렇게 또 같이 이런 파티를 즐기니까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맛있다. 430년대 김치가 이렇게 안 익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겉절인 느낌이에요? 왜 이제 새로 한 것 같아요. 일기복도 김치냉장고. 명색이 공부 채널인데 뭐하세요? 설거지 설거지하잖아. 저 지금 말라 비틀어지고 있어요. 거세 개다 개 하나 잡자. 4번 음표를 그리세요. 와 아 클래식 쪽이에요? 4번 음표. 너 오늘 옷이 클래식이야. 홍길동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만든 조직의 이름은? 왜 나한테 또 이래. 이게 비스포크 타올이야. 만재님들한테 준대. 엄청 예뻐.